중년 특징을 부수는 맥실에서 석사 과정을 알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발표할 주제는 리듀스 그래핀 옥사이드와 피레드맨 폴리머를 이용하여 센서에 적용시키는 것을 주제로 하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존재하던 센서 두 가지를 IGO 피레드맥을 이용하여 확장시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는 고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주며 반응성이 높고 작동 범위 또한 넓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온도 센서는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렉서블한 온도 센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 플렉서블한 온도 센서를 옷과 같은 다공성 표면 위에 붙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실험이 성공된다면 하나의 보호장비로 보호장비로 사용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메탈 사뮬슐레이트를 감지하는 센서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기존의 메탈 사뮬슐레이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화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리퀴드 형태의 메탈 사뮬슐레이트를 감지하는 센서로는 전기화학 센서, 썰스 등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이퍼 형태의 메탈 사뮬슐레이트를 감지하는 센서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농작물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곤충들이 뿜어내는 베이퍼 형태의 메탈 사뮬슐레이트를 감지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메탈 사뮬슐레이트의 베이퍼 형태의 센서를 감지하는 센서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센서에 이용되는 물질은 IGO 피레드맥입니다. IGO는 높은 열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열에 대해 민감합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표면에서 점성이 약하여 표면에 부착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폴리머로 피레드맥을 이용하여 점도를 증가시켜주고 반응성과 가공성을 증가시켜주어 유연한 패치를 만드는 센서, 유연한 패치를 만드는 센서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연구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IGO 피레드맥을 이용하여 다공성 섬유인 아라마이드 파이버 위에 달라붙을 수 있는 온도 센서를 제작하고 더 나아가서 반응성이 좋은 IGO가 IGO에 코팅 물질을 더하여 습도에 대한 안정성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으로 메탈 사뮬슐레이트 증기를 감지하는 센서도 제작하였습니다. 두 센서에 똑같이 이용되는 IGO 피레드맥 컴플렉스를 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유리 기판 위에 3mm 간격으로 10mm, 2mm 크기의 전극을 형성하여 준 뒤 그래핀 옥사이드와 피레드맥을 서로 각각 다른 질량 비율로 섞어준 뒤 잘 분산된 GO 피레드맥을 떨어뜨려줍니다. 그 후에 완전히 건조시킨 후 레이저를 조사하여 환원시켜 RGO 피레드맥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센서에 저항을 측정한 뒤 저희는 센시티비티와 리스폰스를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초기 저항분의 저항 변화율에 퍼센트 백분율로 씌어 나타내었습니다. 결과입니다. RGO와 피레드맥을 각각 다른 질량 비율로 하여 센서를 만든 뒤에 각각의 저항을 측정하였습니다. 초기 저항을 보시면은 배열한 RGO의 경우에는 단위가 키로 오는데 이제 피레드맥을 넣어줄 경우 메가 옴으로 저항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피레드맥이 점성을 부여하여 초기 저항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고 또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온도를 25도에서 100도씨 올려줄 경우에는 모든 센서들이 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레드맥을 가장 많이 넣어준 C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약 300도에서 저항이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IGO 피레드맥의 단위 부피당 피레드맥의 양이 너무 많아져 IGO가 가지고 있는 온조작 특성이 비활성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IGO와 피레드맥을 각각 서로 각각 적절한 비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을 측정한 뒤에 센시티비티를 나타내었습니다. 각 4개의 센서 중에서 1대 2000의 비율의 센서의 감도가 가장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옷과 같은 다공성 섬유에 부착하였을 때는 어떤지 확인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다공성 섬유는 아라미드 파이버입니다. 아라미드 파이버 위에 그래핀 옥사이드 또는 GOP 대드맨을 각각 올려준 뒤에 시버 페스트를 붙여 저항을 측정하였습니다. 측정된 저항값을 보시기 전에 스탬을 통해서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핀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점도가 낮아 아라미드 파이버에 흡수되어 시트를 형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데드맨을 넣어준 경우에는 점도가 증가하여 아라미드 섬유 위에 시트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GOP대드맥이 아라미드 파이버 위에서 각각 어떤 센시티비티를 보이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아라미드 파이버 위에서 IGOP대드맥의 센시티비티는 58%로 측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아라미드 파이버 위에 폴리에스터 파이버 위에서도 센서의 저항을 측정해 본 결과 살짝 15%의 노이즈는 발생하였지만 그래도 센시티비티가 나왔다는 것을 통해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온도 25도, 상대 습도 40%에서 습도에 대한 센시티비티도 측정하였습니다. 결과 2.98%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더 나아가서 RGO가 공기 중에 물과 만나면 저항이 증가한다는 단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실험을 또 진행하였습니다. A에서 D까지 과정은 배열한 IGO를 만드는 과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IGO 피드백 제조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열한 IGO를 준비하고 그래핀 옥사이드와 실리콘, 폴리이미드로 캡슐을 하여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였습니다. 샘을 통해 찍은 이미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핀 옥사이드와 실리콘으로 코팅해 줄 경우에는 준비된 IGO의 플레이크 사이로 코팅 물질이 흡수되어 경계에서는 불분명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PI 필름으로 코팅해 줄 경우에는 버퍼 스페이스가 형성되어 IGO도 보호해 주고 PI 필름으로 인해 공기 중에 있는 물분자와도 반응성을 줄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저항 변화율을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온도를 증가시켜 주었을 때 저항 변화율은 코팅 물질을 하지 않은 배열한 IGO의 경우가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폴리이미드로 캡슐화한 IGO의 센서가 컸습니다. 반면에 상대 습도에 대한 저항 변화율을 보시면은 배열한 IGO의 저항 변화율이 가장 커서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PI 필름으로 캡슐화한 IGO의 경우에는 저항 변화율이 작아 가장 이제 안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일 동안 센서를 밖에 노출시켰을 때 저항 변화율에서는 PI 필름으로 캡슐화한 IGO의 경우가 가장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어 봤는데요. 각각의 센서에 대한 온도 변화, 습도 변화, 또 기간에 대한 반응성을 보았을 때 각각의 코팅 물질 중에서 폴리이미드로 캡슐화한 IGO의 센서가 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 목표 중 두 번째인 메탈 살리실레이트를 감지하는 센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된 IGO 피드백 센서를 메탈 살리실레이트가 가득 찬 유리병에 넣어준 후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저항을 측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피드백의 유무에 따라서 각각의 반응성이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14.5ppm 부위의 메탈 살리실레이트의 센서를 각각 노출시킨 뒤에 반응성을 측정한 결과 배열한 IGO의 경우에는 1.2%로 반응성이 증가하였고 피데드맥을 넣어준 IGO 피데드맥의 센서에서는 반응성이 11%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결합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IGO, 메탈 살리실레이트가 IGO에 흡착하는 이유에는 수소 결합과 파이 결합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데드맥을 추가할 경우에는 피데드맥이 띄고 있는 플러스 차지와 메탈 살리실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파이 결합과의 상호작용으로 반응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저항을 측정하여 센서가 가지고 있는 회복률도 측정하였습니다. 배와 아이주의 경우에는 100초 동안 7%의 회복률을 보인 반면 피드등을 넣어준 아이주 피드등 센서에서는 40분 동안 90%의 회복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각각 센서를 보시면 회복률과 반응성 측면에서 RGO 피드등 1대 200의 비율의 센서가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센서의 메탈 살리슐레이트 흡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라만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각각 RGO와 피드등의 피크가 떴고요. 1720, 1090의 피크에서 과연 이게 메탈 살리슐레이트가 맞는지 확인한 결과 메탈 살리슐레이트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데드백의 유무에 따라서 습도에 대한 보호를 얼마큼 하는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도 25도, 상대 습도 40%에서 3일 동안 센서를 방치해 둔 결과 피데드백을 넣어준 센서의 경우가 반응성이 낮아 습도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습도를 82배로 하여 80%로 올려준 결과 반응성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피데드맥을 넣어준 센서에서 여전히 습도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RGO 피데드맥을 이용하여 두 가지 센서를 설명드리고 첫 번째로는 RGO 피데드맥 1대 2000의 비율의 센서에서 아라미드 파이벌 위에 접착식 온도 센서를 개발하였고 더 나아가서 습도에 대한 반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PI 필름을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실험에 대해서는 피데드맥 폴리머 이외에 다른 폴리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메탈 살리슐레이트를 감지하는 센서로는 540초 동안 노출시켰을 때 12%의 저항 변화를 감지하였습니다. 이 센서의 센시티비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RGO와 피데드맥의 적절한 비율을 앞으로 더 찾을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잘 계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 레스폰스 타임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비교한 거 아까 RGO하고 비교한 데이터가 그 하나는 스케일이 X축은 90초가 맥스멈 풀스케일이고 오른쪽은 보니까 수십 분이더라고요. 좀 내리려 보시면 레스폰스 타임에 대한 개선은 요거예요. 네. 그거 전에 거 요거 보셔도 되고 전에 거 보셔도 되고 그 개선은 어떤 말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실험에 참여한 지 아직 초기 연구자라서 답변을 이제 끝나고 교수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설명합니다. 리스폰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좀 스케일이 아까 말씀하신 기사님들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좀 필요한 건 많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스케일을 맞추지 못한 게 시험하다 보면 이제 저희 이제 피자들이 테스트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얘네들이 가능성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거를 좀 확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면에 대한 수동력을 이런 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스케일 좀 다르게 해서 농도는 다 일정하게 유지시키신 거죠? 예. 근데 이제 보면 벨에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네요. 예, 이게 사실은 조금 그 처음 시작하면 이제 그게 경향이 어떨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하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지되지는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음 페이지에 리커버리 측면에서 이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나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동향이 붙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피아노 매사 같은 경우는 리커버리가 따로 물리적으로 레이저로 따로 트리트먼트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정확히 다시 회복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 그거 관련돼서도 조금 네. 관련이 없던 물리적인 화학적인 수치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